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발매 이후 누적 출하수 30만 장을 기록하며 좋은 실적을 기록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국내 SNS를 통해 짱구판 동물의 숲으로 불리며 새로운 힐링 게임으로 호평받아 많은 이들이 한국 발매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5월 한국어 버전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해당 작품은 일본 큐슈의 작은 마을 아소를 무대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짱구의 여름 이야기를 다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아시아판에는 각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짱구는 못 말려 애니메이션과 같은 성우의 음성이 수록되며 이외에도 게임 내 일부 디자인을 변경해 현지화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내에서도 정식 한국판 로고인 짱구는 못 말려 텍스트가 그대로 주입된 것은 물론 게임 내 간판 속 글자까지도 한국어 번역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출시될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한국어 버전의 가격은 59,800원이라고 하네요.